있어요. 오요 우유 우이 한글 공부 재미있구나.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파. 멜로십 한국학교 맞춤 한국어 3권 6과 아빠하고 축구를 해요. 6과는 4과와 5과를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단어와 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보세요. 우리는 내일 학교에 안 가요. 아빠하고 공원에서 축구를 해요. 아빠하고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아빠하고 운동하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단어를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외우고 익히도록 하세요. 공원. 공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음악회. 음악회. 음악회에 자주 안 가요. 주말. 주말. 주말에 등산을 해요. 걸어요. 걸어요. 친구랑 공원에서 걸어요. 들어요.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숙제해요. 숙제해요. 저녁에 방에서 숙제해요. 식사해요. 식사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해요. 배워요.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요. 쉬어요. 쉬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쉬어요. 자주. 자주. 나는 자주 농구를 해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책을 읽어요. 2번. 2번. 이번 주말에 산에 가요. 취미. 취미. 내 취미는 야구하기예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기르기는 어려워요. 악기. 악기. 나는 악기 연주하기를 좋아해요. 야구. 야구. 야구는 재미있어요. 영화. 영화. 혼자 영화를 봐요. 축구. 축구. 친구하고 축구를 해요. 길러요. 길러요. 강아지를 길러요. 달려요. 달려요. 저녁마다 공원에서 달려요. 연주해요.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쳐요. 청소해요. 청소해요. 주말에 집을 청소해요. 혼자. 혼자. 저녁에 혼자 공부해요. 듣기 문제예요.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봐요.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주말 취미 교실에서 보람이는 슬기하고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 치기는 어려워요. 성진이는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하고 야구를 배워요. 재우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요. 민수는 주말에 아빠하고 산에 가요. 1번. 친구들은 주말에 뭐 해요?
1. 한국어를 배워요. 2. 취미 생활을 해요. 3. 친구 집에서 놀아요. 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뭐예요? 1. 보람이는 축구를 배워요. 2. 민수는 아빠하고 산에 가요. 3. 재우는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익히도록 하세요. 1번. 보기에서 알맞은 동사를 골라 명사로 바꾼 후에 빈칸에 써보세요. 보기. 동물병원에 가요. 숙제해요. 식사해요. 목욕해요. 연주해요. 이 중 그림에 알맞은 동사를 고른 후에 기본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요의 기본형은 가다, 해요의 기본형은 하다. 여기에서 다를 빼고 대신에 기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요. 동물병원의 가요의 기본형은 동물병원에 가다. 다를 빼고 기를 붙이면 동물병원에 가기. 숙제해요의 기본형은 숙제하다. 다를 빼고 기를 붙이면 숙제하기 라고 바꿀 수 있어요. 7시 아침 식사하기. 1시 연주하기. 3시 30분 동물병원에 가기. 6시 목욕하기. 8시 숙제하기. 2번.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그림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십시오. 보기. 미라는 공부를 해요. 그림에서 미라는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X라고 표시해 주었어요. 1번. 성진이는 연주를 들어요. 그림을 보면 성준이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 2번. 재우는 혼자 농구를 해요. 그림에서 재우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X. 3번. 준영이는 친구하고 축구를 해요. 그림을 보면 준영이는 재우하고 함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O. 4번. 미라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해요. 공원 뒤쪽에 보면 미라는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O. 5번. 보람이는 자전거 타기를 배워요. 그림에서 보람이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있어요. 정답은 O.
3번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수연이는 친구하고 과자를 먹어요. 그림에서 수연이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수연이는 혼자 과자를 먹어요. 라고 고쳐주세요. 1번 성진이는 동생하고 야구를 봐요. 그림에서 동생은 없어요. 성진이는 혼자 야구를 봐요. 2번 재우는 혼자 농구를 해요. 그림을 보면 재우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우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해요. 라고 고쳐주세요. 3번 슬기는 선생님하고 장난감을 만들어요. 슬기는 지금 혼자 있지요? 그래서 슬기는 혼자 장난감을 만들어요. 4번 보람이는 혼자 그네를 타요. 보람이는 엄마랑 함께 있어요. 그래서 보람이는 엄마하고 그네를 타요. 라고 고쳐주세요. 5번 미라는 언니하고 수영을 해요. 미라는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미라는 혼자 수영을 해요. 라고 고쳐주세요. 이솝우화 내용을 잘 듣고 함께 따라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우와 나무꾼.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여우는 눈앞에 나무꾼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여우가 말했어요. 절 좀 숨겨주세요. 좋아, 내 오두막에 숨으렴. 나무꾼은 오두막으로 여우를 들여보냈어요. 바로 그때 사냥꾼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나무꾼에게 여우를 보았는지 물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러나 그는 몸짓을 했어요. 여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냥꾼들은 그의 몸짓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우가 나왔어요. 여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무꾼을 지나쳤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나무꾼은 화를 냈어요. 여우가 대답했지요. 당신 몸짓은 말만큼 좋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훈.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1번 누가 여우를 쫓고 있었습니까? 사냥꾼들. 2번 나무꾼은 여우를 숨겨주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3번 여우는 왜 나무꾼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D. 몸짓으로 여우가 거기 있다는 표시를 해서. 4번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C.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